안녕하세요, 취복입니다. 오늘은 세계 랭킹 10위에 올라가 있는 김예준 선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준 32세 사우스포 현 WBO 오리엔탈 챔피언이며 전적 21승 13KO 2무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29일 프로 데뷔하여 김필준 선수와 데뷔전을 치렀고 4라운드 판정승했으며 2전째에 전 OPBF 패더급 챔피언 노사명 선수와 시합에서 4라운드 판정패 한 바 있습니다. 2012년 WBC 아시아 챔피언 이동관 선수와 무승부하였으며 2013년 7월 현 패더급 한국 챔피언 임진욱 선수와 무승부를 기록한 바 있으며 2014년 4월 아키히로 마츠모토 선수와 시합에서 WBC 슈퍼벤덤급 뉴스 세계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2015년 3월 필리핀의 버질 부톤 선수와 IBF 아시아 슈퍼벤텀급 타이틀 매치에서 승리하며 공석인 챔피언 벨트를 획득합니다. 오츠미 요시히로, 앙키 앙코타, 스트롱 코바야시 등 3명의 선수를 잡아내며 IBF 아시아 슈퍼벤텀급 3차 방어까지 성공합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시합과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해내야 됐기 때문에 어깨 부상이 오는 바람에 2년의 공백이 생겨버렸습니다. 2018년 11월 왈도 사부 선수와 시합으로 컴백을 하였고 2019년 5월 코사카리오 선수와 WBA 아시아 타이틀 매치 시합에서 WBA 아시아 챔피언에 등극하게 됩니다. 또다시 어깨 부상으로 인하여 3년 공백을 가지게 되었고 2022년 10월 루벤 몬토야 라미레스 선수와 시합에서 TKO 승을 따내었고 스탠스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오소독스에서 사우스포로 활동을 하게 되며 23년 4월 롭 디제 선수와 시합에서 편파에 가까운 판정패하며 같은 해 7월 존 바산 선수와 시합에서 1라운드 TKO 해내며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최근 24년 5월 라케시 로차브 선수와 WBO 오리엔탈 슈퍼벤텀급 타이틀 매치에서 5라운드 TKO 승하며 WBO 오리엔탈 슈퍼벤텀급 챔피언에 등극하게 됩니다. 김예준 선수 WBO 랭킹 10위에 기록되어 있고 김예준 선수가 대단한 이유가 오소독스 하나만으로도 훈련하고 시합하기 힘든데 사우스포 동작으로 바꿔서 거기에 적응해 나가면서 강한 상대들과 시합에서도 밀리지 않고 그 스탠스인 것처럼 원래 했던 사람처럼 그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점과 복싱에 대한 센스, 타고난 감각, 빠른 움직임, 상황 대처 능력, 많은 노력과 대단한 실력을 증명하고 있고요. 현재 한국 선수 중 세계에 제일 근접해 있는 몇 안 되는 선수로 제일 가능성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선수로 김예준 선수가 한국에도 세계 챔피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세계에 근접해 있는 선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